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내과의원 초음파증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10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53세 남자에서 좌측 총경동맥 분기부의 다발성 분기부 전백의 다발성 고에코 브레이크가 관찰되는 증례가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당겨서 한번 확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예, 좋습니다. 이 환자는 53세 남성으로 6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그리고 좌측 경동맥 브레이크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좌측 통경동맥 분기부 전백에 0.07cm, 0.11cm 크기의 고에코 브레이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 내경동맥의 혈류 파행은 정상이고 피크 시스톨이 51cm/s, 엔더다이얼시 22cm/s로 정상 범위로 내로 개척이 범위 내로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있어도 그 스테노시스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총경동맥의 IMT 총경동맥 여기 멀번데 총경동맥 후백의 IMT를 쟀는데 0.6cm로 정상입니다. 다음에는 다음 영상 좌측 총경동맥 분기부입니다. 분기부의 횡단 스캔 종단 스캔이죠. 횡단 스캔이고 종단 스캔 여기에 브레이크가 보이죠. 브레이크가 전백에 두 개가 보입니다. 0.07, 0.11cm 크기 고에코 브레이크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경동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 바이프리케이션 부분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입니다. 인터널 카로티드 혈류 파행은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우고 피크 시스토릭 벨로시티가 51, 엔더다이스 벨로시티가 22cm로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입니다.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보시면 피크 혈류 파행은 하이 레지스턴스 플로우입니다. 이 피크 시스토리에서 이 혈류의 벨로시드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피크 시스토리 벨 49, 엔더다이스 벨로시 15cm/s로 측정이 됩니다. 이거는 좌측 버테브랄 아트리입니다. 여기 버테브랄 아트리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고 여기 버테브랄 아트리입니다. 혈류 파행은 인터널 카로티드와 마찬가지로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우입니다. 피크 시스토리 40, 엔더다이스틀 벨로시티 16cm입니다. 다음에는 우측 총경동맥 후백의 IMT 0.66cm로 정상이고 바이프리케이션입니다. 여기 인터널 익스터널입니다. 요 보이는 거는 브레이크가 아니고 아티팩트가 되겠습니다.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입니다. 인터널 카로티드 혈류 파행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우고 피크가 55, 피크 시스톨이 55, 엔더다이스 벨로시티 19cm로 개척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입니다. 익스터널 카로티드 혈류 파행 하이 레지스턴스 플로우죠. 피크가 56, 엔더가 22cm로 개척이 됩니다. 다음에는 버테브랄 아트리 이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우고 피크 시스토리 42, 엔더 다이스토리 19cm로 정상 범위입니다. 이 환자는 좌측 총경동맥 분기부 전백에 고에코 프레이크 있지만 스테노시스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아주 굉장히 유용한
초파 검사입니다.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간단하고 환자들도 고통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검사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검사법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제가 만든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경동맥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굉장히 유용성이 높은 검사고 아주 심플한 검사입니다. 우리가 초음파 검사 중에서 갑상선하고 경동맥 두 개가 가장 심플하고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동맥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스캐닝 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프로브는 우리가 이렇게 리니어 프로브로 사용하고 프로브의 폭이 좀 좁은 기 검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잡을 때 젠틀하게 잡아야 됩니다. 너무 밑에 잡으면 이걸 돌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중간쯤 이렇게 잡아가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동맥 할 때 왼쪽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사이로이드 글랜드고 여기 SCM 머슬입니다. SCM. 여기 이제 보면 카로티드 아트리가 바이플케이션 제가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는 이렇게 만디블 앵글 쪽을 향하고 만디블 앵글 쪽 인터널 카로티는 이 귓밥 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바이플케이션이가 내측으로 하는 것이 익스터널 외측으로 하는 게 인터널입니다. 조금 이상하다. 익스터널이 왜 내측으로 이렇게 내측으로 와가 여기서 크로스해 버립니다. 인터널이 이렇게 와가 깃밥 조리가 머리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프로브로 한번 스캐닝하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트레이싱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SCM 머슬을 따라가 이 앞쪽 하는 것보다 뒤쪽 하는 게 포세리어 어프로치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테리어 어프로치와 만디블의 앵글의 부딪혀가 더 이상 트레이싱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해보면서 쌤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종단 코먼 카라티다죠. 이렇게 프로브를 뒤에서 SCM 머슬에서 뒤에서 앞쪽으로 어프로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를 센터에다 놔야 되죠. 그리고 쭉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드디어 바이플케이션 하죠. 자, 프로브를 한번 보세요. 위치가 이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굵은 혈관이 여기 혈관이 바이플케이션인데 바깥쪽이 굵고 안쪽 네,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DVD입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초음파 DVD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DVD는 신청은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멜.net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 초음파 소식지 송도 초음파 소식지 1호에서 400호까지 나왔는 DVD가 있습니다. 이 송도 초음파 1호에서 400호까지 모았는 이 USB입니다. 이 안에는 초음파 스캔법 강의 정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로 연락해 주시면 10만원에 우송여 포인에서 10만원에 선생님한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